박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계속 웃었어요. 왜냐면 끝까지 이렇게 몰아오시게 하시고 지금 곧 막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상하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너가 저가 너무 예, 성경 말씀 보고 많이 웃었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급 받도다. 저는 그 명성교에서 파송받아 나가 있을 때 나가서 한 달 있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부패됐고 복음도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정말 아주 그냥 통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2012년도 10월 28일에 스르바벨아 큰사나 누가 무엇이냐 정령자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 전에 이제 자기 전에 막 성경 말씀 있어 외치고 있고 잤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얀 이렇게 모래 같은 게 많이 있고 막 뱀들이 막 우글거리던데 저가 피해가지고 또 이거 오니까 그냥 코브라가 세 마리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낯이 조그마한 낯이 탁탁 치니까 목이 탁탁 떨어져가지고 꿈에 코브라가 죽더라고요. 울룩불룩한 아주 큰 코브라가.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절망하고 엄청 제가 왜냐면 이제 선교제 나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걸 알고는 우리는 북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자살 뭐 이혼 뭐 이런 나쁜 거 술 많이 마시는 거 그런 거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참 그렇게 된 걸 알고 엄청 통곡을 해가 있을 때 이제 이 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낙심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힘을 얻고 그리고 제가 2월 초에 2월 7일 이제 15년도 말 그 성지순례를 그 기도회를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그 갔다가 이제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갑자기 오래 있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하면 접으면서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절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모르고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짐을 챙겨 왔는데 15년도 이스라엘 가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걸 알고 이제 돌아오자 말자 다시 이제 체류를 하려고 준비해가 16년도 2월 12일 날 이제 가게 됐는데 2월 7일 날 하나님께서 꿈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을 막 성가대에서 제가 열심히 찬양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찬양을 모를 때예요. 찬양할지어다만 들어봤는데 그래서 성가대에서 같이 하면서 나 이 잘 모르는데 하면서 막 열심히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기도 왔다 와가지고 그 꿈을 꿨기 때문에 잠깐 자고 일어나니까 뉴스에 김정은이 핵 그 실험해가지고 한 거 그때가 2월 7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로 체류를 하러 이제 가게 됐는데 4월 달에 여리고 광야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예배를 다녔는데 그래서 광야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그 저희가 교회 있을 때 한 6번쯤 성례순례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걸어서 간다길래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힘들다고 아예 안 된다 그래요. 그때
여리고 광야 시간 저기 그가 일정이 6시간을 절벽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거라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놓고는 숙소에 와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젊은 그 전도사님 보고 아우 나 그 여리고 광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저기 힘들다고 못 가라 그래서 내려놨다고 가라니까 아이고 저 안 간다면 안 간다 그래서 그럼 둘이 예루살렘이나 사수하자 그러고 있는데 밤에 꿈을 주셨어요. 밤에 막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광야를 가더라고요. 그래 깨보니까 4시예요. 4시여서 준비를 이제 도시락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일찍 일어나길래 꿈을 꿨다니까 가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 몸 상태가 됐나면은 무릎에 한 시간 이상 못 걸어요.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허리는 뭐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하면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그런 정도로 20분, 30분을 제가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승용차를 뭐 장보러 간다고 타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설교가 좀 길면 뒤에서 누워서 듣고 이럴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저 상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음은 제가 갔다 와가 무릎이 어떻게 뭐 참 뭐 절단이 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이제 나간다 이랬더니 그때 저희 친구가 친한 친구가 같이 그 와 있었어요. 걱정을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너 가면 그 광야에서 너 쓰러지면은 누가 얻고 올 거냐고. 근데 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어찌 안 가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제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압니다. 민폐 안 끼치려고 안 오려고 했는데 꿈을 주셨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말을 못하죠.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거기가 여리고 광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 이러니까 저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힘이 없으니까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 주신 거 믿고 딱 광야 입구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훤하게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기운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고 이제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차수홍 목사님이 요 광주에 지금 그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차수홍 목사님이 그때 이제 리더하고 갔어요. 그 딱 붙잡아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뒤따라가면서 그때 우리가 밥 먹을 때 잠깐 앉는 곳에는 6시간을 걸었는데 계속 찬양하면서 기쁘니까 따라갔는데 그러고 근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어요. 무릎도 안 아프고 그러고 갔다 와가 또 저녁에 그 거리 찬양이 있어 나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괜찮냐고 괜찮아요. 근데 그때 갔다 오는 게 저가 몸이 완전히 그냥 우리 친구야 너 그거 갔다 오더니 날아다니네 한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몸을 허리 그렇고 수술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무릎하고 허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를 몸을 이렇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겠어요. 뭔가 있겠다 하고는 이제 항상 그 여리고 광야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몇 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김한식 목사님이 미스바 기도회에서 여리고 함락작전 행진을 한다 그래서 대한문 저 광화문 있잖아요. 대한문 앞에서 출발해가 광화문을 다 해가지고 이제 저 청와대까지 돌아오는 그 7일 여리고 함락장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조인해가지고 나갔는데 나가니까 오바룩 목사님이 혼자를 나팔 불러요.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나팔 불고 돌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누구 갖다 드리려고 사놨던 저 쇼파르가 있어가지고 저 그전에는 쇼파를 못 불었어요. 푸푸 소리 나고 안 나고 저는 또 하프를 하기 때문에 하프 이거 쇼파를 불 생각을 안 했는데 혼자서 부시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가서 부르니까 그때부터 부러져가지고 지금은 나쁠 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하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연관이 계속 여리고 함락작전 그때도 이제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19년도에 그 한우카 절기에 제주도에 있는 마라나타 예슈아 이스가라 목사님께서 그 한우카 시즌에
이제 투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겨울에는 우리 숙소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 가는데 나라가 이러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는 미리 가가 좀 있다가 그 투어팀하고 합류해가지고 이제 투어를 했어요. 해다가 여리고에를 오게 됐어요. 여리고를 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면은 개인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가면은 기도 프레이어 룸을 알아놓고 이제 호텔에서 자는데 그날도 이제 룸을 알아놓고 잤기 때문에 한 3시인가 하여튼 일찍 잠을 얼마 안 잤는데 깨워주셔가지고 제가 그 룸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이렇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엄청 그런 그 늘 마음의 부담이 있는데 제가 이제 14년도인가 이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그거를 이제 받고 엄청 책을 열 몇 번도 더 읽고 맨날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동받은 책이거라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도 그 책을 뭐 백몇십 권 하여튼 카피를 제가 많이 돌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승환 박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책도 많이 읽고 이래가 잘 아는데 왜 여리고에 갔을 때 너무너무 통곡이 나온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 공고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뭐 알리아인지 한스 사람인지 이런 것도 모를 때인데 우리나라는 공고할 때 벌써 이방인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원유맨으로 만드셔갖고 공고를 하셨거나 싶어가 그때 거기 여리고에서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제가 막 누가 조상났을 때 우는 것처럼 막 대손 통곡이 나온 거예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세 시간을 울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프레이어 룸은 유대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울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려 들었다가 웬 동양 여자가 막 엎드려가서 대성 통곡을 하니까 뭐 안에서 그런지 하여튼 들어갔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혼자서 계속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하필 여리고에서 이런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해갖고 막 두세 시간을 이렇게 통곡을 하게 눈이 그때 퉁퉁 부었었어요.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리고는 최근에 또 다시 제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리고는 원래 이제 그게 하파크 뒤집다라는 뜻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요수아를 1서를 읽으면 그냥 여리고성은 함락작전 여리고성은 허물은 것만 제가 생각을 했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여리고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리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여리고에서 그렇게 그 한세 사람 우리 군국 대통령 그걸 깨닫고 이렇게 통곡을 하게 하시나 하면서 제가 이제 여수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이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한 게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 여리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읽을게요.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세례 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5장 9절에 가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길갈이라고 그래서 굴러간다고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10절에 오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와의 절기를 광야교대 못 지키고 오다가 여기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절기를. 그래가지고 또 12절에 오니까 만나가 그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오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이 저기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신을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노예는 신발을 안 신어요. 왜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 신을 벗으라. 너는 완전히 노예같이 여호와께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그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물을 외투로 치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건너와서 한 첫 이적이 이거예요. 오니까 백성들이 물이 써갖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예, 토산물이 안 있고 이런다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단물이 돼가 실제로 그 이후부터 여리고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나 과일들은 극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카푸치노를 좋아해요. 핫파크가 거기서 카푸치노가 거기서 나온 어원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정말로 절망인데 깜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뒤집으시겠구나. 뒤집으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원유맨이라는 걸 합동척 이 장로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이 원유맨을 잘 몰라요. 예,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48년도 건국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원유맨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미 건국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이 나라를 건국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지난번에 우리 그 김동구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을 하셨을 때도 그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이런 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늘 우리나라 뭐 종교나 교계를 바라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뒤집으실까?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 이 나라 지금 작용화된 게 어떻게 응?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가 그저께인가 그 우리 방영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에 얘기하실 때 아, 이 여리고 뒤집는 거 이게 종교개혁으로 규경이잖아요. 뒤져보실라나 보다 그 확신이 들었고, 또 이제 그 제가 8월 22일에 그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두 분하고 한국에서 다른 분하고 저가 넷이서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유럽의 부흥을 준비하시는데 거기도 너무 무고한 피가 흘려졌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기도하러 이제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준비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 8월 22일에는 주사랑 송도 주사랑교회에서 한강변 찬양 축제가 있었잖아요. 일주일간 저도 거기 참여하려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기가 돼가 15일을 하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22일을 한다 그래서 아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참석 못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거기를 안 가고 불란서를 안 가고 여기가 더 중요해서 안 간다고 했는데 꿈을 주셨어요. 꿈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제주도에 파더스 하우스 하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 이름이 비슷하네. 박영수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는 이제 지난 1월 14일은 평양 대부흥 114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우리 그 국가기도재단에서 김동구 목사님을 비롯해가 우리가 제주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이렇게 도는 투어를 그래도 10일인가 뭐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항상 짐이 이제 파프하고 쇼파르를 영적 무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니까 차편도 없고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도움도 주고 해가지고 박영수 목사 그 불란서 거기 갈라 할 때 그 저희 남편하고 박영수 목사님이 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주사랑교회 목사님 보고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꿈을 주셨다고 저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못 가고 이제 일로 갔는데 불란서는 저희 남편이 저희가 82년도에서 85년도까지 아프리카 국방 무관으로 외교관 신분으로 아프리카 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이 그 토속병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름이 차고 이러는데 또 군인들은 입원 경력이 있으면은 진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참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축을 지경해서 불란서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드그라스라는 뭐 대통령들이 이제 가는 그 좋은 병원을 외교관 신분이니까 거기서 했는데 그때 병원비도 엄청 비쌌는데 우리 남편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췌장 염이요 엄청 검게해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좋은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37kg였어요 37kg 완전히 뼈다귀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병원에서 너무 잘해주시고 또 병원비도 안 내고 저희가 숙박비만 호텔비만 하여튼 지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두 달 넘게 있은 곳이니까 남편이 생명을 얻은 곳이라 이게 우리 남편이 불란서로 갔기 때문에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회복과 관련이 있다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희가 또 모로코 무관도 하기 때문에 불란서는 여러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도 그때 가서 딱 보니까 아 사탄은요 너무너무 미리 알고 다 그 불란서 파리는 세계 사람이 연모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장악해가지고 제일 위에 루브르 벨사이유 궁전 루브르 박물관 콩코드 광장 개선문 에펠탑 자 그때 그 자유의 여신상 불란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뉴욕에 보낸 거잖아요. 이게 다 우상들이잖아요. 옛날에 모를 때는 오벨리스크가 뭐 무언가 했는데 그게 다 애굽에선 이 바벨의 세상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이게 심겨져 있더라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라인에 다 있는 거예요. 중심을 사탄이 다 이미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그 국가 기도대에 따라다니면서 배운 대로 갈 때 이제 매너라도 가져가고 쇼파를 하고 하프도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막 루브르 강만 가가지고도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불고 어노인팅 이름 가져가서 어노인팅 다 이제 이거 하고 그 이제 가기 전에 보니까 그 에펠탑 밑에도 엄청 무고한 사람 많이 죽였더라고요. 파리 혁명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느강에도 소금을 뿌리고 어노인팅 기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회복을 명령하면서 갔다 왔는데 그렇고 갔다 와도 제가 박영수 목사님이 왜 꿈에 난데없이 보였는지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전인가 주사랑교회 예배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114 평양 대부흥 기념 이 우리가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기도 투어할 때 박영순 목사님하고 저하고 완주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자기 본인들 사역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연천 DMZ 갔을 때는 마지막에 우리가 27시간을 잠안 자고 예배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영순 목사님하고 아 그래서 박영순 목사님이 꿈에 보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을 회복하기 위한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종교개혁 이 말씀을 하신 또 김동구 목사님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서 김동구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게 종교개혁하고 연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또 제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해가지고 했고 또 제가 이제 아까 16년도 2월 7일에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꿈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가끔씩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셔요. 근데 어저께 여기서 이제 깜깜한 데서 제가 그전에는 이 찬양을 주께서 꿈에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가지고. 근데 불러도 항상 이제 걱정하지 마라. 다 승리 너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이것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여기서 깜깜하니까 이제 조그마한 불 켜놓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소절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지금 박 목사님이 그 WC 다원주의하고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 이 찬양을 여기서 부르고 저는 그전에는 이 찬양을 제 입장에서 막 은혜 받고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오늘 마지막 저하고 이 찬양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너희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걸 알아라. 이거를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걸 어저께 제가 깨닫고 맨 마지막 소절에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너무 외롭게 목사님 WCC 수년 동안 싸워오셨는데 이곳에 와서 이 찬양을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같이 이렇게 무익한 요정을 또 박용호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이 앞에서 선포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는 잠언 28장 4절에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에요. 토라를 버리는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토라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운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는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하나님께서 박영호 목사님 축복하시고 엄청 많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힘저기 하게 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거는 제가 뭐 한 게 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 좀 다들 일어서서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시는 거 볼까요?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다. 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설명.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제가 조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6시간 행구를 하고 나서 치료가 됐다. 100%. 할렐루야. 그 기적의 모든 그 삶의 스토리를 보고 여리고 앞에서 그 보니 지금 이제 하나하나 그 사건 쭉 보면
전부 음성을 듣고 그 지역의 뜻이 전부 음성을 전부 들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세우는 아버지가 됐는데 그 부인이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가 된, 에베소서 말씀 쭉 읽어주는데 이거 그 내용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는 뒤집다, 회복하다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제2의 이스라엘로 우리나라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지켜요. 보호하고.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제2이스라엘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터지게 되고 통일도 되고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계획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 내용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고 있지만 결국은 뒤집어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난다. 그걸 본인이 지금 표현을 지금 어렵게 해서 근데 키는 그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됐고 본인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다니면서 깨닫던 내용도 여기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그거예요. 그 정격이 일어나고 뒤집고 새롭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결국은 영부인이 유대인이란 걸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불을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본인이 확신을 갖고 지금 현재 임재, 능력, 음사 모든 음성을 많이 들으셔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정인자 그 선교사님이 어떤 기도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쳐드려요. 남편이 육군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파에다가 굉장히 크게 일을 하셨구만. 나오셨고 말씀하시. 말씀 여기서 마이크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 영상을 밖에 나가니까 말씀해 주셔. 그 지금 이제 마이크 스피커 내리고 밑에 내려가지고. 명성교회 30년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 WCC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애통해하고 많이 울었는데 또 여기 WCC를 반대하는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참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저희 집이 어딘지 알아요, 목사님? 명성교회 바로 그 옆에 글로리아 센터가 있어요. 아버지인지 아나. 여리고 저희 집 앞이 여리고 주차장이 있어요. 명성교회 여리고 주차장. 저기 거기서 우리 집은 3층이고 명성교회 주차장이 여리고 이름이 여리고 주차장이에요. 그걸 내다보고 맨날 저가 이제 찬양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저가 너무 웃음이 났어요. 그거를 빠뜨려서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여리고 주차장의 집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이죠.
저희를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7천 명 모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기독교 복음가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함께 하시고 통일도 줄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인데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서 움직이지 뭐 북한 아무리 해봐야 문 대통령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여요. 근데 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서 이제 우리 그 여기서 한마디로 종교 계획하고 불이 떨어지고 취는 그거예요. 제가 자기에서가 아니고 평상시 이건 아닌데 하고 목사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영성 훈련이 안 됐어요. 그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신학 학문으로 이런 거 했지 주님 만난 체험 영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안 된 사람은 사울왕 군대밖에 안 돼. 다윗 군대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의 섭리는 언제나 그 속에 핍박받으면 다윗이 만들어주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 그 오히려 꿈에서 영예산이 열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럴 때 이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예로 훈련돼가지고 때가 되면 다윗의 400 군사가 다윗 왕국을 이뤘듯이 우리가 아들랑굴에 숨어있는 400 군사 같은 모습을 이해가 되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 과연 그래서 만들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복음의 능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에서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부름 받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기도 운동하고 성령 불이 떨어지고 예, 종교 개혁이란 것은 엄청난 단어예요. 아직까지 루터가 1517년 때 종교개혁한 이후에 지금까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써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씀은 큰일 나요. 근데 종교개혁 음성을 이제 그 이동구 목사가 듣고 또 김원희 목사가 듣고 선포를 하고 저는 다른 면에서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목회 세미나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할 일은 뭘까? 기도하면서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서 메시지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훈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자신 있느냐? 전혀 없어요. 진짜예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려고 그래. 저는 딱 한 가지. 주님 사랑한 마음 하나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그때그때 주님이 주실 거라.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는 것을 실제 안 해서 문제지. 저보다 영적 설교 많이 하고 깊이 설교할 수 있는 많이 있어요. 저는 한번 시작했고 부르려면 그런 분들이 오실 거고 전국에서 능력이 모시면 연합이 되면 그때 불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촛불 하나 제가 킨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오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년 전에, 이 금식성에 세 번 오고, 이 문서 용들 끝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 코스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정부와 싸우면서 계속 우리는 견디면서인데, 사울왕 군대 도망대기 그 기간이 다시 상당 오래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그것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내년에는 대선을 이기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근데 이미 저 이스라엘에 그렇게 다니면서 응답 다 받으신 저런 분이 여기 온 게 우연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멘이죠. 자,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우리 종교 계획이나 음성이나 감동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 또 자유롭게 나오셔요. 간증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담대하고 용기를 얻을 죄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박은 여사가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공의 정의 실천하는 한 사람만 구해도 성을 사하리라. 저는 이 성을 사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나라 회복시키고 용서해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이 묻어겠어. 이 나라가 살아나야지. 아멘.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것에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희망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저를 드러내면 마이너스 나요. 일이 안 돼. 저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오면 섬길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내가 뭐 되겠어요. 죄인이에요. 죄밖에 없어요. 단지 광주 땅이 중요하고 이 여기서 적진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고. 할렐루야. 근데 희한한 게 이 마귀가 미사 알아보고 왜 나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는가 모르겠어. 근거보기 확실히 일이 이루어지겠구만. 아멘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두 살 아래 아이들 헤로당이 다 죽이고 앉았네. 마귀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모친 마리아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 내 아들을 불렀다 이르랍니다. 왜냐하면 저 애굽 광야 찾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 애굽은 세상에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코스를 어렸을 때 거치면 나오는 과정이 그리고 이제 태어나게 베들레헴이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나사렛이나 그 이미 예언된 데 그 동네 살고 그러면서 전부 하나 각본을 움직여요. 아멘이죠. 저는 그 코스 이 코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영해서 되는 거 이걸 지금 계속 훈련시키는데 여러분요 저는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제가 큰 교회에서가 아니고 단 두 명 방에 시작된 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받고 깨달은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